안녕하십니까. 호주 시드니 펭귄돔 낚시 제임스예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일요일이 Father's Day죠. 아빠 날이에요. 아이고, 호주는 아빠 날, 엄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꼬맹이들이 예, 30불어치 선물을 해줬어요. 그거, 아이고, 그거 받고 기분이 좋아서 칠렐레 팔렐레 지갑을 확 열었더니 예, 30불 받고 500불 썼어요. 대박이죠? 엄청 손해나는 장사를 했어요. 오늘 바람 뭐 별로 안 분다 그랬는데, 바람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재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50km per hour 불 때보다 체감은 훨씬 더 세요. 거기에 뭐 수일 방향하고 뭐 비 소식이 있나? 아무튼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그냥 미드로 해 들어왔어요. 발굴러 낚시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봐봐,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뭐 30km per hour 예보가 돼 있는데, 에? 지난번 50대보다 훨씬 더 바람 세요 지금. 누가 바람 재는 거야? 근데 이게 섬나라라, 네, 섬나라라 예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위에 맞바람이라, 아이고, 낚시 오늘 가서 하면 되죠 뭐. 아유, 핑계예요 핑계. 잡으면 되지. 아이고 위험하다. 카메라 끄고 내려갈게요. 네, 지난번 미들헤드에서 네, 2호 때 가지고 4자 초반 드롭봉 하다가 4번이 부러졌어요. 완전 두둥광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이어붙이고 네, 부러진 4번대 사이로, 4번대를 네번째 칸 사이로 세번째 칸을 밀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어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번째 칸, 두번째 칸, 바로 그 다음에 네번째, 다섯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46을 또 건졌죠. 낚싯대를 과연 고쳤을까요 제가? 당연히 안 고쳤겠죠. 예,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 정도로 부지런한 놈이었으면 예, 밑밥 들고 다니고 뜰채 들고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예, 혹시 몰라서 낚싯대를 또 하나 들고 왔어요. 예, 부실이대 3.75 부실이대를 또 하나 들고 가는데 또 문제가 있죠. 예, 이 부실이대는 3번대가 부러져 있어요. 아, 3번대래 3번째 칸이. 예. 그래서 혹시 2번대가 또 부러지면 예, 3번째 칸 부러진 3.75 부실대를 즉석에서 수리해갖고 쓰려고요. 아, 대단하다. 아, 관리 안하면 금방 가요. 사람이나 낚시장비나. 우와, 포도가 근데 너무 좋은데? 예, 얼음 채비해서 얼른 한번 뭔가를 해보겠어요. 굿락. 예, 낚시를 시작하려고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다행히 뭐 삼각대가 넘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예, 삼각대가 조금 무거운 걸 써갖고 예, 지난번에는 50km per hour에 넘어갔는데 오늘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사부님께서 목줄을 320m 짜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목줄은 어떤가 테스트 할 겸 그 목줄을 먼저 쓸 거예요. 저게 얼마였지? 2호줄보단 굵고 3호줄보다는 얇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부담없이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빵 때리면 목줄 핑계를 대면 돼요. 쉽죠? 쉬워요. 아, 근데 오늘 파도가 너무 좋아서 빵 때릴 수가 없겠네. 자, 낚시 시작합니다. 굿락. 아이고, 엉뚱한 데서 고기가 나오네. 일단 1블랙 카메라를 저쪽으로 놔야겠어요. 아이고, 여기 파도가 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좋죠. 예, 저기서 이제 입질이 활발하네. 아이고,
예호, 역시 바다는 확실해요. 간주를 딱 찍는 순간 줄이 싹 끊겼네요. 파도 방향도 거지 같아 지고 한 30분 쉬고 나머지 한 시간은 저기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물이 이미 빠질 대로 빠졌으니까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식빵 미끼를 써서 바닥을 한번 닥닥 긁어 볼게요. 바닥을 벅벅 긁으면 뭐라도 나오겠지. 지구라도 걸어 보겠지. 굴락. 이야, 이게 뭐가 지금 문제냐면 시끄러워요. 낚시하다가 내가 시끄러워. 아,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지금. 와, 이건 낚시를 귀마개 하고 해야 돼. 아이고, 세상 천지. 낚시하려면 별의별 게 다 있어야 돼요. 귀마개가 있어야겠네. 안쪽 찍고 이제 초들물 댔더니 스웰이 세지고 있어요. 물이 좀 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물이 들찬데 이렇게 스웰이 커지니까 대략 난감하네요.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장비 다 챙겨서 저기 기도하는 자리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굴락. 네, 오늘 낚시를 종료해야겠습니다. 예, 괜찮았는데, 예, 간주 찍기 전까지 파도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드라마 입질은 못 봤고요. 블랙만 몇 마리 잡고 가요. 근데 또 이 블랙도 오다가 창피하게 두 마리 떨궜어요 또 거기에. 아이고,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문제가 뭘까요? 네, 간주 말고는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파도도 좋고.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 막 풀들이 떠다녔거든요. 물 속에 있는 거.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많지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막 떠다니고 있어요. 바다 속을 알 수가 없죠. 그거 알면 제가 맨날 블랙만 잡고 꽝 때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괜찮아요. 꽝 때리는 것도 낚시 일부니까 그래요. 오늘은 블랙만 몇 마리 잡고 빵 때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